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달기 정원에 나왔는데요. 달기 정원에 오늘은 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큰 대품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대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큰 아이가 이렇게 왔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네모넨 라임인데요. 네모넨 라임이 노제트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아이들은 택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런 아이들 들은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엄청 커요. 이렇게 뒤에서 잡아야 이 아이가 보이거든요. 4, 6, 8, 12개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주 커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어서 펼쳐져 있어서 너무 예쁜데요. 앞쪽에서 이렇게 딱 이 아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서 수영이 너무 예뻐요. 라임엔 이 아이는 가격은 이 아이가 15만원 하네요. 오, 멋져요. 이 아이는 포장이 하기가 힘들어서 포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 오셔서 손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똑같은데 이제 수영이 완전히 다르죠.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넓어져 있는 아이하고는 수영이 완전히 틀리는 모양이에요. 노제트는 아주 크고요. 너무 탐스럽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또 다른 모양으로 엄청나게 큰 아이들. 노제트도 크고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같이 섞여져 있어서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다 뒤에서 잡아야 돼요. 이 아이도 이렇게 멋있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 아이들은 손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작게 또 굳혀진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10두 이상으로 이렇게 자구까지 나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10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7만원 하네요. 가격은 이 아이가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 아이가 7만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굳혀졌어요. 예쁘죠. 그리고 노제트도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고 이 아이들이 아마도 전체적으로 적신군생이 돼야만이 이렇게 노제트를 아마도 만들어 낼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안쪽에 보니까는 보이네요. 적신군생이랍니다. 적신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만들어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조금 작아서 택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택배가 안 되고요. 이 아이 하나만 또 택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보니까는 이 아이는 둥근잎 빛이 흐리대네요. 이 아이는 가격은 8만원 하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뒤에서 봐야 돼요. 대단해요. 대단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너무 멋있죠. 정원에 두르는 있구나 아니면 샵 하시는 분들 입구에 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두수는 모르겠어요. 한 20두 이상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둥근잎 뷰치를 때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엄청 크네요. 이 아이들도 둥근잎 뷰치 효리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작게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가격은 4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수영이 잡혀져 있어요. 밑에서 바글바글하게 자구가 나왔나 봐요. 목대 이렇게 굳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수영이 다 다르죠.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도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 아이도 가격은 4만원 하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3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여기에서 바글바글하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3만원짜리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수영이 둥근잎 붙이리대 이렇게 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노제트가 너무 예뻐요. 이런 수영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3만원짜리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뒤쪽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 레몬앤라임이라는 아이예요.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고요. 둥근잎 부치르대가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우,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수영이.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베르세르크 금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대품이 있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7만 원 하네요. 어우, 정말 큰 대품인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암모문지 아니면 각자 심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되고요. 중간 정도까지는 택배가 가능하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한번 주문하실 때 여쭤보세요. 어우, 이렇게 노제트도 예쁘답니다. 어우, 너무 예쁘네요. 베르세르크 금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7만 원 하고요. 청키는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네요. 청키 묵은둥이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이게 놀이폴리나 이런 아이들처럼 청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처럼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석연아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어우, 석연아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두포트가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석연아가 이 아이들이 애꿎이가 돼서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건지, 이 아이는 정확히 털어봐야 한 몸인지 아니면 두포트를 합식을 한 건지 낱개로 되어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수영도 예쁘면서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들 너우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격은 16,000원 하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에 완전 대품은 아니고요. 중품 정도 될것 같고. 이 아이는 물은 들지는 않았어요. 생얼하고 이 아이가 철아랑 같이 있는 아이 같아요. 가격은 2만 원 하네요. 이렇게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꽤큰 아이거든요. 이렇게 철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 2만 원 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한 중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이 아이들이 16,000원 하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 어우, 예쁘네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이 아이들은 노치 같아요. 노치. 가격은 8,000원? 8,000원 하네요. 가격이. 오, 예뻐요. 이런 아이들 수영 예쁜데요. 이 아이들 나홀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름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 이 아이들이 노치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그리고 수영은 다 달라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수영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수영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하고요. 크리스탈 철화인데요. 크리스탈 철화가 이렇게 큰 대품이 있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있거든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큰 아이예요. 철화여서 생얼하고 같이 있어요. 너무 맑은 톤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네요. 목대 보면은 이렇게 큰 아이가 가격은 35,000원 철화입니다. 예쁜 크리스탈 철화 35,000원 하고요. 에스메랄다가 이렇게도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에스메랄다 가격은 이 아이들이 25,000원. 가격은 좀 착한 것 같은데요. 에스메랄다가 몸값이 있는 아이잖아요. 노제트 이렇게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어우, 노제트 엄청 커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게 입장 층수도 많아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멋있죠? 에스메랄다가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 층수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도 목대 좀 보세요. 에스메랄다 목대. 이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만 먹여서 막 이게 막 크게 되어진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목대 보면은요. 자구도 하나씩 다 나오네요. 대단해요, 대단해. 엄청 크네요. 이 아이들 보니까는 이렇게 자구들이 목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다 이제 살을지 안 살을지는 자구가 모르겠지만은
자구들은 나와요. 이렇게 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영양제를 주었나 봐요. 영양제가 다 올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외목대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에스메랄다라고 합니다. 노제트 이렇게 커요. 에스메랄다도 보면은 철화가 조금 오래되면 철화로 엮이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는 한 몸에서 여러 송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철화로 엮여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프릴 버클리가 이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대단하죠. 프릴 버클리도 몸값이 좀 거해요. 저도 프릴 버클리 이렇게 큰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제트가 이렇게 커야 되고 입장도 이렇게 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거는 갈수록 입장이 말라서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해줬더라고요. 목대 보이시죠? 목대 대단하네요.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농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더 두껍고 가늘고 이런 아이들은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죠. 프릴 버클리하고 그냥 버클리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프릴 버클리예요. 프릴 버클리가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노제트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55,000원 하네요. 이 아이들 다섯 포트가 있는데요. 수영은 다 달라요. 이렇게 크게 삼두루도 있고 작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두도 있고 이렇게 두수가 여기 밑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두 개가 키높이도 맞춰져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아이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키높이가 같으네요. 노제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노제트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세 개가 바란스를 맞추고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또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목대는 완전히 꿀벅지예요. 목대 정말 두꺼워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소개를 해드렸죠. 큰 아이 논리플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논리플리하고 청키하고 나중에 무거지니까 거의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 지금 논리플리는 가격은 25,000원 하면서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도 무거우면 정말 예뻐지잖아요. 핑크색으로. 근데 입장이 이렇게 항상 제가 청키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청키는 조금 통통하고요. 입장도 더 두껍고 이 아이들은 굳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논리플리가 입장이 조금 가늘면서 길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 대품들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블루엘프도 만원씩 하는 아이들 남아져 있어요.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굳혀진 아이들도 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 다르고 수영도 조금씩은 다 다르답니다. 베르세르크 금을 제가 대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완전히 굳혀지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파스텔 철화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파스텔 철화는 뭐 항상 입고가 잘 되죠.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잘 나가더라고요. 가격도 만원 하고요. 파스텔이 물들면 정말 예뻐요. 물들니까 너무 예쁜 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얼하고 철화가 다 있는 모습이고요. 둥근잎도 둥근잎 부츠리덴데요. 이 아이들도 노제트가 이렇게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 해요. 제가 이 아이들 그때 소개해 드릴 때 이 아이들은 적심 자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목대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3두, 4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두수는 바글바글 하지만은 적심 자국이 있고요.
네모나주도 너무 예쁘죠. 위에서 보면 이 아이들도 아레나스 조금 비슷한 그런 노즈들을 가진 것 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아레나스하고 조금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네모나주인데요. 가격은 만원 한답니다. 두수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은 수형이 다르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만 원이면 착한 것 같죠. 너무 예뻐요. 위에서 보면 더 예쁘고요. 노랑, 주황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핑클루비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매비나 이 아이들도 가격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금은 아니고요. 매비나인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러 있지만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한 18cm 1/4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헤라인데요. 헤라도 이런 아이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 정말 착하게 나왔던 아이들이고요. 캐라리언도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정야인데요. 정야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하엽 정리하고 나면은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정말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야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빅토리는 요즘 군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외두로 해가지고 가격 착하게 5,000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트마다 조금씩 크고 작고 이런 모습은 있거든요. 빅토리도 물들면 피멍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군생 묵은둥이 보니까는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착하게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더스티 로즈도 이런 아이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형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애들하고는 살짝 다르게 이렇게 꽃 모양으로 더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이게 더 예뻤다고 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따로 이렇게 외두로 뿌리를 내려서 키웠던 아이들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을까요? 노제트도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4,000원 하고요. 핑클루비도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들이 있죠. 5두나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요. 많이 굳혀졌죠. 노제트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이런 아이들 5,000원 하고요. 여기에도 직접 방문을 하시면 이렇게 3개에 5,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3개에 골라서 5,000원. 방문하시면 이렇게 5,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 프리티도 있고요. 이 아이는 오팔리나라고 사장님이 갖고 오셨다고 해요. 오팔리나하고 색감은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어쩜 이렇게 통통할까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실버스타가 있어요. 실버스타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들은 송엽국이죠. 송엽국도 이렇게 있어요. 꽃도 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골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이제 세 포트에 5,000원 하시면 되고요. 아이는 상아라는 아이예요. 먼나하고도 묵은둥이 되면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아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화제예요. 화제는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예쁜 모습 이대로가 최고 좋은 것 같고요. 티피도 있답니다. 티피도 이 아이들도 2,000원 하고요. 골라서 이 아이들 3,000원 하시면 세 개에 5,000원 하시면 됩니다. 큐빅 프러스트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다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색감만 예쁘게 물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펜댄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여러 포트 심어서 농번에 심어서 늘어뜨리게 하면은 꽃을 보는 게 제일 멋진 것 같고요. 네티지아도 있답니다. 네티지아도 2,000원 포트에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오, 이 아이들은 너무 괜찮죠. 두수도 많네요. 다 달라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핑클루비도 이렇게 있고요. 까라솔도 이렇게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까라솔도 이렇게 있고요. 고를 수가 있고요.
방울복랑금도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커스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고를 수가 있어요. 마커스도 이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들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져 있거든요. 보면 비안트도 있어요. 비안트도 이렇게 2,000원 포트에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비안트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마루닐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마루닐도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요즘 군생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우도 2,000원 포트에 이 아이도 같이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라노비아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라노비아도 이렇게 있는데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연봉도 이렇게 있답니다. 연봉이 짤막하면서 통통하고 너무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 포트 고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